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정도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의 완성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동안 우리 신앙인의 정도, 종교계 500주년이 되는 이 해에 어떻게 본질을 회복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4절부터서 지금 28절까지 보고 있는데요. 신앙인의 정도,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답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네 번째, 지난주 했던 거죠. 기억나세요? 목숨을 얻는 일, 목숨을 얻는 것.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역사의 완성을 바라보라 해서 신앙인이 도대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 이 세상의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이 아주 중요한 기준점을, 이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2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부터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기독교의 본질은 불과 몇 년 안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죠. 주 5세기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교회는 정말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제국의 멸망과 함께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죠. 오시지 않았어요. 14세기에 유럽 전체 흑사병이 돌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참혹한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마치 지금 AI 때문에 닭들이 이렇게 살처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참혹한 일이었죠. 정말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교회는. 근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16세기에 십자군 전쟁 때문에 농민 봉기가 유럽 전역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정말 교회는 이제 정말 세상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수님 안 오셨어요. 18세기에서 이 포르투갈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하루에 15,000명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이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나 보다. 성경에 나온 대로 대지진이 일어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지금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진에서 죽기도 하고 그러죠. 그때는 유럽 전역이 재림에 대한 공포에 또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술렁일 정도였죠. 모든 선교가 재림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벵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정말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1937년에 예수님 재림하실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이분이 쓴 신약성서 진함이라는 그 책이 빛을 다 잃어버리게 됐죠. 아주 훌륭한 성서학자인데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곧 오실 거라는 이야기도 하고, 연도까지 말하면서 너무나 많은 재림에 대한 왜곡된 해석들, 잘못된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혹시 이단 아닌가? 재림에 대한 관심 자체를 꺼버리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된, 잘못된, 오해에 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림이란 사건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우화 중에 그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있잖아요. 늑대다, 늑대다 해서 마을 사람들이 만사 지키고 막 놀라서 구해주러 올라갔더니 그 장난한 거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몇 번을 당하고 나니까 늑대다, 늑대다 해도 이제 안 올라오죠.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결국은 사람들 안 믿었던 거죠. 그럼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사람들이 거짓말로, 또는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권익을 위해서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는 오해 때문에 재림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재림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반기독교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야기가 다시 온다는 이야기죠. 27절 한번 보시죠.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늘 이루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오신다고 이야기하셨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겠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어느 때인가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굉장히 힘든 것이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이 일어날 때예요. 불의가 판을 치고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태어난 아기가 아무 죄도 없이 불구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부유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장수하고 평안하게 죽고 선을 행하고 나라 민족을 헌신한 사람들은 자자손손이 못 살고 고생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역사에 설명할 수 없는 불의한 일들, 불합리한 일들,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벗어날 수 없는 고통들이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데도 나에게는 여전히 응답지 않으시고 나를 버린 것 같은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정도를 걸으려면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해석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해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응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해석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의 해석자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역사의 해석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그런데, 아니 예수님을 위하면은 왜 목숨을 잃게 되는 거냐요. 예수님이 악을 행한 분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시고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분인데 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야 되냐고요, 세상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왜 그래야 돼요? 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피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고 가난해지고 옥에 갇히고 그 당시에 나고자가 되고 비참해지냐는 거예요.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함께 다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진리대로 살 때 성공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 착취하고 악하게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고난을 당해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의 의문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이런 힘겨운 일들을 겪어야 됩니까? 왜 기도하는데 응답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 모양으로 태어났습니까? 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문제 해결이 재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찾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해답을 제시해 주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해결의 열쇠를 찾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찾게 해 주는 거예요. 내 고난의 의미를 찾게 해 주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게 해 주고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이유를 찾게 해 주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복이었는지를 찾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면 찾으리라. 그래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그 해석학적인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과거에 대한 해석인데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진 많은 것들이 해석이 돼요. 그죠?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부활이 있으니까 궁극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또 한 가지는 현재에서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는 성령의 역사와 사랑의 실천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궁극적인 승리는 사랑을 통해서만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것밖에는 해답이 없어요. 그다음 미래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영화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우리의 영광스러움, 성도들이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가가 그때 밝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해석자라는 거예요. 역사의 해답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까요? 왜 다시 와서 다 갚아주신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어떻게 그걸 해석할 수 있느냐? 정말 인생을 헛살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참 놀라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이 땅에서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일들과 억울한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위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삶 자체, 예수님의 생애가 해석이 우리에 대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이었어요. 33살에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삶만큼 억울하고 배신을 당하고 너무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낭만적인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짐승의 오물이 가득하고 세균이 가득한 가장 비위생적인 곳에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분은 태어나자마자요, 바로 난민이 되죠.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됐어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미국에 안 태어났기에 정말 다행이죠. 잘못하면 예수님 죽임당할 뻔했어요.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을 갔어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이요, 늘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엿보더라, 이런 사람들이요, 권력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그랬어요. 일생 사는 것이 계속 죽음의 그림자를 달고 다녔고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팔아넘겼고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살려줬더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백성들이 전체가 소리를 지르고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요. 벌거벗겨진 채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온 몸에 살점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벌거벗겨져서 수치스럽게 나무에 매달려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님만큼 불합리한 세계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이렇게 처참한 꼴을 당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나 예수님보다 좀 더 내가 더 힘든 것 같아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분을 믿을게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만큼 절망적인 인생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참혹하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인간관계 속에서의 아픔, 하나님께마저도 버림받았으니까요. 가장 참혹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선한 분이 역사에서 이렇게 비극적인 생애를 마무리해야 되냐고요. 그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불행해요? 예수님이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억울해요? 놀랍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가장 존경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고난의 모든 것들은요, 억울하게 당하는 모든 것들은 놀랍게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그것 자체가 그분을 위대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서 손과 발이 정말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너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흔적, 상처는 가장 고통스러운 거였고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는 처참한 것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부활이 완전하게 입증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손에 상처, 옆구리에 상처가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 않았으면 죽음 자체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기절에 딱 까무러쳤다 일어난 거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한 그 몸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귀신이다, 뭐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온몸에 찢긴 그 상처를 보여주니까 분명히 죽었던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게 입증이 되죠. 부활에 대한 완전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인류는 죽음이라는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돼요. 그 부활이 인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이 없으면 죽음을 돌파하고 깨뜨리고 승리하는 부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저주를 받으면서 침뱉음과 따귀를 당하는 그 억울한 상황이 아니었으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착하고 예수님께 잘해주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그렇게 못되고 팔안 넘기고 침을 뱉고 너나 고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고 진실한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그렇게 큰 대신 속에서, 버림받은 속에서 확 부각이 되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입증이 된 거죠. 예수님의 삶에서 그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고난의 순간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소망이 돼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요, 예수님의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인생이 해석이 안 돼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해답이 나와요. 아무리 세상이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가 더 완벽해요. 사건은 섭리처럼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주를 위해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리라 그랬죠. 찾으리라. 반드시 찾게 해주세요. 예외함이 없으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가벨이 아인에게 돌에 맞아 죽이고 최초의 순교자인 가벨, 아벨부터 가벨이랜다. 기도 좀 해줘요, 나를 위해서.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가죽이 벗겨지고 톱에 켜고 뜨거운 물에 삶아지고 기름에 튀겨지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되는가? 제가 영광, 전라도 영광 쪽에 수련회 어제까지 인도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그래요. 영광에 있는 한 교회를 가니까 교회 마당에 큰 무덤이 있어요. 보니까 77인의 순교자의 묘예요. 그 교회 다녔던 77명의 교인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는 이유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돌멩이들이 밧줄에 많이 묶여있는 돌들이 쌓여서 보니까 그걸 갖다가 온몸에 묶고 돌을 매달고서 그 교회 앞에 있는 바닷가에다 다 수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축창으로, 어떤 사람은 낫으로 참혹하게 죽임다 77명을 한꺼번에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또 다른 복과 구원과 능력과 그 민족과 인류를 구원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고 의미를 찾게 해줄 것이고 목숨을 다시 얻게 해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 우리가 홀연히다 영원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역사의 아주 중요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고난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11장에 쭉 나온 다음에 12장 1절 2절에 그런 이야기예요. 특히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분, 모든 걸 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네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그 뭐예요? 해결이 안 될 때 이 상황 보지 말고, 악한 사람도 보지 말고, 이 시대를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럴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되고요. 해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에게 열쇠를 주십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셔요.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세요. 다 찾게 해주세요. 이르면 뭐요? 찾으리라. 다시 와서 다 찾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인생에 해결점이 없을 것 같은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역사의 해석자이시다, 그걸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아니 두 번째, 오늘 이상하네요. 두 번째,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주권자. 아까는 그 재림에 대한 기대인데 이번에 재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해결자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겠다.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올 때의 모습이 정말 해결할 만한 능력 있는 분으로 오시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재림의 모습이 어떤가, 그것이 역사의 주권자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당신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예언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처음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네? 한 아기로 왔어요. 그래서 그 예언에 수없이 돼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이 초림,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과 재림,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재림에 대한 예언이 더 많아요. 근데 이 초림에 대한 예언을 보면요, 공통적인 요소가 한 아기로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인류의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죠. 거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하잖아요. 여자에서 태어난 아기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온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그러려면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서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사야에서 뭐 7장 14절 그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메시아. 그게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겠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여러분 이런 데 보면은 태어난 아기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탄생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희생당하러 온 거예요. 양처럼 피 흘리려고 온 거예요. 죽임당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는요,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갈 희생의 제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심판을 대신 받으러 오신 거기 때문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완전히 달라요. 재림할 예수님은 그렇게 뭐 아기로 태어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승천하실 때 너희들은 왜 그렇게 나를 멍하니 보고 있느냐? 너희가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모습, 그 승천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아기로 다시 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구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2편에 1편에 복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2편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철장으로 질그릇 깨듯이 부수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유학한 아기로 이제 오는 게 아니에요. 심판받을 희생의 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재림할 때는 어떻게 와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열국을 심판하는, 그래서 열방이 그 앞에 떨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한 아기로 올 때는요, 열방이 떨지 않았어요. 그 얘기 죽이려고 헤롯 왕도 동원이 되고 마귀들이 동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재림하신 주님을 누가 죽여요?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는 다 떨게 되어 있어요. 강력한 왕으로 오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모든 민족이 울면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될 거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사건으로 오세요. 초림은 그냥 베들레헴에서 초라하고 가난한 그 달동네에서 목자들이나 아는 정도로 그렇게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는요, 각인의 눈이 다 볼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의 영광 앞에, 위엄 앞에서 벌벌 떨 정도로 우주적인 사건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주권자로 강력한 심판주로 오시는 거지 초림의 예수처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주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아주 기본적인 출발선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한 힌두교 신자가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게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아니 왜 메시아가 다시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메시아는 이미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마하트마 간디가 메시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타 종교의 성자, 성인들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났잖아요. 재림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년월일이 있는 사람은 재림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기에게서 난 건 초림이라니까요. 재림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분이 예수님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봐도 제가 재림한 예수일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생년월일이 있거든요. 어떤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몰라보면 어떻게 할까? 몰라 볼 수가 없어요. 온 우주가 다 뒤집어질 건데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찾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전 우주적인 심판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어요.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의 주권자로 오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그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었다 목숨을 찾은 사람들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 역사의 주권자인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믿고 산 사람들이 그 재림의 날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될지.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냐. 왕같은 제사장이냐. 그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왕이 되고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지금 끝이 발견이 안 돼요. 아무리 이 망원경이 발달해도 우주의 끝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의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창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한 나라씩 줘야 되니까 별 하나씩은 줘야 될 거냐, 어린 왕자처럼 최소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각 다스리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가꾸고 누려야 될 여러분의 왕권, 제사장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피조세계로 하여금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들이기 때문에 한 나라들을, 한 우주의 공간들을, 한 은하계를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요, 다 찾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서 시간과 물질과 또 육신의 고통까지 다 바쳐가면서 목숨을 잃었잖냐? 찾게 해주는데 한 우주의 모퉁이를 주겠다. 그 정도로 찾게 해주는 거예요. 목숨을 잃으면 찾으셨을 때 그 찾아지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역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실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에게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여러분 자체가 승귀하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로운 순간이죠. 역사의 주권자의 동역자가 되는 순간이죠. 이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이 재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의 심판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역사의 심판자로 오신다. 한번 따라서 역사의 심판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27절 끝에 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는 이 말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세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셔갖고 그렇게 하신대요. 어때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니면 어휴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망감이 교차합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행한 대로 갚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할 때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 행위와 상관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독교는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이 제1원리예요. 이것은 모든 종교의 기본 원리이기도 해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도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시작은 해요. 근데 그게 출발선이면서 마지막이에요. 다른 종교는. 근데 기독교는 놀랍게 그거 위에 또 다른 원리가 있죠. 그것이 이제 믿음의 원리이죠. 여러분 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 비성서적인 게 아니에요. 비기독교적인 거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심지어 로마서에서도 이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 7절을 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과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재 안양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한다고요? 참고, 자, 여러분 해당되는가 봐요.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셨다. 그럼 영생 얻는 방법이 뭐예요? 영생 얻는 방법이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거래요. 그죠? 죄와 상관없이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중에, 아니면 우리 뭐 태종대왕이든 이순신 장군이든 상관없어요. 정말 죄를 안 짓고 날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의 믿지 않고 돌아가신 할머니든 부모님이든 정말 이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을 보낼까요? 아니면은 이 말씀 그대로 행하실까요? 그죠? 여러분이 교리에 이렇게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대답 못하겠죠.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죠. 이거 제 말이에요? 성경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지.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저 편집해갖고 2단으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순신 장군 그렇게 좋고 훌륭하시고 세종대왕 그렇게 좋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만 그러겠지만 정말 그분이 참고 선을 향하고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음을 구했으면 영생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얻어요. 성경 말씀이니까. 왜냐면 하나님대로 행한, 하나님은 그 행한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신다 그랬으니까. 다시 말해서요. 인간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안 믿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의 값을. 행한대로 보응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행한대로 보응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이해가 될지 더 헷갈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2장 6절 7절에서 행한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또는 인류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요, 저주로 들려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는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은혜롭게 들려요? 아니면 이게 왠지 부담이 돼요? 저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인류가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일 곤란한 건 내 자신이겠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가면은 우리의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 인간은 다 뭐예요? 죄를 범했다. 그러면 죄의 삭순 사망이잖아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원래 일 원리에 의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행한 대로 갚으면 보응이 되면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제2 원리에 의해서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최종적인 법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을 때 이것은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그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아까 25절에 그 25절 뒷부분은 나를 위하여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을 때 이게 뭐를 말하는가?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러면 바로 축출당하거나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거나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잃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으면 이거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그 사회에서 버림을 당하는. 그냥 착하게 살고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참혹한 일을 겪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데,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또 선을 행하고 훌륭한 일을 하면 그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혜택이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 인한 잘못된 것을 주님께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것 그것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 때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대로 갚음을 받아야 되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상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역사의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칙은 늘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이 남보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거부였고 완벽하고 훌륭해서 성공적인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75세가 되도록 아버지 뒤따라다니고 자식도 없고 유리 방황하는 사람이었어요. 난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즉시로 그의 인간의 죄성과 본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도착하니까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로 풍요로운 나라로 가면서 부탁을 해요. 아주 죄를 공모해요. 꽃뱀이 좀 되어달라고 그런 거죠. 너가 내 누이라고 하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인신매매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나오죠. 그럼 여러분, 그거는 뭐 기근이 돼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뭐 이해를 하겠어. 근데 그걸 한 번 맛보고 나니까 또 하잖아요. 두 번씩이나 아내를 팔아놓는 이거는 정말 나쁜 놈이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남자친구 여러분 두 번씩이나 팔아 넘기면 그 가만히 두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남자친구 아브라함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그런데 어쨌든 그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도저히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게 돼요. 자기를 의지하게 하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대로 행한 대로 이제 갚아주신데 이렇게 해요. 자기 조카 롯이 갑자기 거부가 돼서 이제 자기를 따라다니는 조카도 덩달아 부자가 됐어요. 애굽에 갔다가 그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맨날 싸워요. 근데 여러분 하인들끼리 뭐 때문에 싸우겠어요? 주인이 부치켜야 싸우지. 지네들끼리 왜 싸우겠어요? 싸워봤자 그게 내 것도 아닌데, 그죠? 롯이요 점점 욕심이 났던 거죠. 자꾸 시비를 걸고 뭐 아브라함 때문에 거부가 됐는데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롯을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나 나나 한 고륙친척이 아니냐.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선택해라. 싸우지만 말자 이런 거예요.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이런 거죠. 창세기 13장 9절인가 6절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렇게 만약에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면 롯이 정상적이라면 이래야 되잖아요. 아야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이렇게 내 하인들 잘못했으면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모든 게 다 삼촌 거고 저 불붙어 있는데요. 뭐 삼촌이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래야 되는데 이제야 정신 차리셨구만 하고서 그냥 자기가 가장 좋은 소활 땅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그 인간의 문명이 발달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쪽 자기 땅이라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반응 앞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결과는 버림받은 거잖아요. 자식같이 생각했는데 자기를 떠나간 거예요. 다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잖아요. 그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럼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종과형으로 두루 돌아보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른편을 선택하는 왼편을 선택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그렇게 그대로 제안한 거에 더블로 주시는 거죠. 종과형으로 다 돌아봐. 이게 다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북쪽과 남쪽, 서쪽과 동쪽을 다 바라봐라. 너가 바라본 곳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 아브라함은 롯에게 뭐라 그랬어요? 좌를 보든지 우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는데 하나님은 동서남북 다 주겠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조카 롯, 남의 자식을, 자기 형제 자식이죠.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지고 핏덩어리를 받아다가 자기가 키웠어요. 자식같이 키웠는데, 자식같이 대했는데 결국은 욕심 때문에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자식처럼 키워준 것에서 갚아주신데 땅에 티끌처럼 자식이 많아지겠다. 하늘에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당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이루어진 거 있어요? 아브라함 당대 땅이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지했어요? 정말? 동서남북 다 차지했어요? 헤브론에 있는 에브론 사람이죠. 에브론에 막벨라 상설이 굴 무덤 하나밖에 못 썼어요. 자식은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아브라함은 생애는 그걸로 끝나는 거였어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인데 그 땅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정체 없이 다니다가 배신당하고 그렇게 뭐 잠깐 거부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고 끝난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 역사가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슬람교도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유대교인들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천주교인들도 개신교인들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해요. 아브라함의 땅, 그 자손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아브라함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마저도 천국에 가는 것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걸로 묘사를 할 정도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지는가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선행을 기억하시고 그거에 대한 해결을 해주는 것 그걸로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못 견디는 게 있어요. 인간인지라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를 파멸시켰던 그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지만 은근히 속에서는 저거 한마디도 안 되는데 내가 억울해서 못 사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본인이 복수를 하려고 하고 해명을 하려고 하고 나를 욕보인 만큼 욕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내 원수를 갚아주실까?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얼마나 철저히 갚으시는가 한번 보세요. 뼛속까지 원수가 통회하게 만들어요.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늘 이 재림 때 얼마나 철저히 할 것인가를 역사의 샘플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론도 그러면 이야기하면 우리가 안 믿은 줄 아니까 샘플을 늘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요셉 봅시다.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형들에게 좋은 일하고 아버지 신부름 잘했는데 돌아온 건 뭐였어요? 정말 참혹하게 노예로 팔고 죄수로 감옥에 갇히고 인생이 10대부터서 30대까지 노예생활, 죄수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처절히 갚아주냐면
그 형들이요, 요셉이 잡으러 가지도 않았는데 지 발로 와갖고 무릎 꿇고 엎드려갖고 요셉인지도 모르고 총 대신 앞에서 자기네들이 동생을 어떻게 했는지 입으로 다 실토하게 만들죠. 요셉이 너무 불쌍해갖고 형님들 슬퍼하지 마,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먼저 보내서 형님들을 구원하고 살려주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형님들이 목을 안고 엉엉 울면서 화해하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당해놓고 그들을 선대하잖아요. 원수를 전혀 안 갚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절하게 갚으세요. 어떻게 갚은지 아세요? 야곱이 나이 들어서 이제 죽잖아요. 죽는 그날이요, 형들이요, 처음 만났을 때 자기네들의 죄가 발각이 돼서 죽을 줄 알고 벌벌 떠는 거다가 똑같은 현상 반응을 해요. 벌벌 떨면서 울면서 제발 자기들 좀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러면 한 25년을 지금 같이 살았는데, 용서하고 살았는데 25년 동안 긴장하고 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분명히 요셉이 복수할 거야. 그러니 25년 가까운 세월을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았는지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요셉이 했어요? 분명히 목을 안고 울면서 축복해주고 먹여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춰내고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할 때는요, 처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 마음 상한 대로 내가 보복하겠다고 여러분이 나서지 말고, 그런데 인생 낭비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사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니까. 재림하시면, 아니 주님의 때가 되면 완벽하게 갚아주세요. 총리 대신이 되어서 심판하는 그 자리에 요셉을 앉히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 그 찌른 자들이, 그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들이 볼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통곡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오히려 너무 두려워서 산하 바위와 제발 나 위에 쏟아져라 하고 절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하는 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반드시 우리 억울함을 갚아주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이 아주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심판의 주이신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상급으로 올 뿐만 아니라 원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하신대요. 그 다윗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예를 들면 시편 23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표현이 기가 막혀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돼야 안 돼요? 되지 않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상을 베푸신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수의 뭐요? 목전에서,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상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분한, 우리가 피눈물을 흘린 것을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왜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높여준다니까요. 그 형들, 요셉의 형들 앞에서 요셉을 총리 대신 세워놓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거 미리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끝, 잊어버리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뭐 그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 것을 그대로 보답받는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행한 대로 갚으냐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예수님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다 갚아주는데 너무너무나 크게 갚아주시겠죠.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정말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상급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 재림할 때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영광스러운 거여야 돼요. 그럼 뭐를 내놓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제가 평생 이거 준비했습니다. 이거 기쁘시죠? 뭐 내놓을래요? 뭐 할래요? 논문 갖다 드릴래요? 적금 통장 갖다 드릴래요? 예수님 그동안 참 많이 가난하게 사셨던 것 같은데 그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주님 재림하실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럼 결국은 우리 주 강림하실 때 우리의 기쁨, 면류관, 자랑이 뭐예요? 예, 너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인데 바울이 구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요 인생에 하나님 앞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행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않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죠. 그럴 때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그 영혼의 초점을 맞춰서 오늘 하루하루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반드시 역사의 주권자이니까 여러분이 다 갚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억울한 일 다 풀어주시되 이 시대에도 풀어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 오실 그때는 더 명백하게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해석자이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십시오. 주님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다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분해도 주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역사의 주권자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어떤 유토피아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들을 갚아주시고 원한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반드시 몇만 배로 갚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남은 생애 동안 이 재림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보고 내 자신을 보도록 은혜 베푸시고 성령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한명한명 다시 주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주의 재림을 늘 기억하고 사모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겠노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